세현 씨 생각보다 통이 작다. 응. 질질 짤만한 액수는 아닌데. 그게 어디 돈 때문이겠어요. 근데 이상하다. 아니 어떻게 그 사기꾼은 세현 씨 사정을 속속들이 알았을까? 에이, 모르죠. 근데 가만 보면 원장님, 우리 사장님한테 관심 되게 많으시네요. 어, 젊은 사람이 이 새치 좀 봐. 다음에 염색 서비스도 좀 해줘야겠다. 아, 아니에요. 오늘 커트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, 뭐. 어, 원장님 어디 가세요? 잠깐만, 전화 온다. 전화요? 어머, 사장님. 언제적 청담동이야. 그 동네 접은 지 100만 년 됐는데. 왜요? 머리하러 오시게? 동네 미용실에 예약제 그런 게 어딨어. 그냥 오세요. 오픈 이벤트? 아무튼 있으신 인간들이 더해.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. 공짜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. 네, 조만간 들리세요. 끊습니다. 오래 기다렸지? 네, 팀장님. 뭐 지금까지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뭐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장세현은 혐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. 다행히 다시 가까워졌습니다. 지금 그 여자 주변에 의지할 만한 남자 저밖에 없어요. 네, 최대한 접근해 보겠습니다. 네. 아연이 깼어? 간식 먹을까?